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최단기 1등급 메이커 이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이번 같이 풀어본 문제는요. 고3 2011년 10월 모의고사 2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에서 어법상 틀린 것은 문제인데요. 자, 1번에 이렇게 to grow. 자, 이렇게 밑줄이 거져 있는데 이 to 부정사 사실 준동사 중에 하나죠. 준동사 중에 하나여도 또는 동사의 시제인칭 변화형에 밑줄이 거져 있어도 한마디로 동사처럼 생기거나 동사의 약간 변형된 형태의 밑줄이 거져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정말 동사가 맞는지부터 의심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 동사가 나오면 이 자리는 동사 자리가 아닌 것이 맞습니다. 보시면 이미 다른 부분에서 비동사의 시제인칭 변화형이 나왔기 때문에 아 준동사인 to 부정사 자리가 맞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고요. 이 to 부정사는 보통 용법을 3학년 때 묻진 않기 때문에 이 to 부정사가 나왔다라고 하면 앞쪽에 이 to 부정사를 반드시 같이 써야 되는 표현이 있는지 체크하시면 자 그 표현이 그대로 써 있으면 오케이 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1번의 경우는 그렇죠. 1번에 be to 용법으로 보셔서 뒤에 to 부정사가 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보통 예정이나 의무, 가능, 어떤 운명 이런 것들을 보통 나타내는 뜻이고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용법을 따로 묻진 않습니다. 자, 2번을 보시면 자 2번에 comparatively라는 형태로 이렇게 ly가 붙은 부사인데요. 앞쪽에 이렇게 make라는 오형식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 workers가 나오고 목적격 보호자리에 부사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문제인데 안 되죠. 자, 오형식 동사에 자,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기본적으로 명사와 형용사가 올 수 있고요.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to 부정사, 그리고 원형 부정사. 여러분들 알고 계신 동사 원형이죠.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동분사, 그리고 수동분사. 자,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사는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자, comparatively를 comparative라는 형태로 형용사로 고치셔야 되겠죠. 정답은 이렇게 고치셔야 되겠습니다. 정답 바로 나왔네요. 자, 3번도 저희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3번을 보시면 to reduce가 나왔어요. 근데 보시면 여기도 to 부정사라서 이 to 부정사가 반드시 쓰여야 되는 표현이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앞에 보시면 it is not sufficient to라는 형태로 진주어, 가주어 구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주어인 to 부정사가 나왔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to 부정사가 진주어, 가주어 구문에서 진주어이기 때문에 명사적 용법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고3 때는 이렇게 용법을 묻지 않기 때문에 아, 이렇게 to 부정사가 진주어로 쓰였구나 이렇게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4번 볼게요. 4번의 경우는 improving 이렇게 나왔는데요. 앞쪽을 잘 보시면 and이라는 등위 접속사가 나와 있죠. 등위 접속사 뒤쪽에 이렇게 밑줄을 긋고 이렇게 문법 묻는 경우는 병렬 구조로 물어보는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의미상으로 자, emphasis on creating과 지금 병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형태도 병렬이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의 경우는 병렬 구조로 묻는 문제였고요. 형태상으로도 괜찮습니다. 자, 5번 볼게요. 자, 5번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실 만한 only 부사 절 도치입니다. 자, 보시면 only then can social policies be considered key factors of production. 자, only then부터 시작하는 자, 이렇게 only 부사 절 도치 또는 only 부사 구도치지만 여기서는 일단 부사 절 도치라서 자, only 부사절 자체가 앞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도치됩니다. 자, 그러면 주어는 social policies가 되겠고요. 동사는 can be considered라는 형태로 조동사가 앞으로 튀어나가고 동사 원형이 뒤쪽으로, 주어 뒤쪽으로 위치하게 되겠죠. 그래서 도치 구문으로 보시고요. 자, 여기서는 하나 더 제가 체크를 해드릴 것이 있는데 이 consider라는 동사가 오형식으로 쓰였기 때문에 앞쪽에 이렇게 can be considered 이렇게 수동태로 쓰였더라도 뒤에 명사가 하나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목적어가 아니라요. Key factors of production은 목적격 보어로 쓰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consider라는 동사가 여기서 오형식으로 쓰여서 오형식 동사의 수동태이지만 목적격 보어는 그대로 남아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5번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자, 정답은 저희 아까 위에서 체크를 했었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